헌혈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또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좀 먼 길을 떠날 예정인데 지금 제가 남성역이거든요. 남성역에서 의정부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많이 넘게 걸리는 이 기차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 그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제가 가는 길에 왜 가는지, 누굴 만나러 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타러 일단 가볼게요. 지금 의정부인데 너무 많은 분인데 지하철이랑 너무 시원하다. 이야, 이제 좀 탈 수 있습니다. 되게 공항 같아, 공항. 이렇게 해외로 가는 길이면 좋겠다. 처음으로 의정부 경전철이란 걸 타봅니다. 오, 신기해. 지하철은 다르게 생겼어. 50분을 걸어서 걷진 않았지, 지하철 탔지. 의정부를 도착했어요. 누굴 만나러 가니까 목사님을 만나요.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전을 주신 목사님을 보러 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청소년 사역을 위해 한 몸을 지금 또 5분을 걸어가야 되니까 저도 들고 있진 못할 것 같아요. 이따가 교회 갈 때 쉬겠습니다. 안녕. 왜 이렇게 밝아?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헤븐이 이라고 들어간 곳이 보이시나요? 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샘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전원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한의 일상에 등장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하에 카페가 있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가 여기. 넓네요. 하늘 안녕. 하늘 안녕. 공간은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래요. 안녕. 안녕. 너네 혹시 나 아니? 너네 내 유튜브 몰라? 이름이 뭐예요? 허니의 일상 몰라? 허니의 일상? 얘들아, 유튜브 키고 허니의 일상 이렇게 쳐봐. 그러면 나와. 그래. 코인노래방 그건가요? 코인노래방 있어요. 코인노래방.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궁금한 것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질문들을 간략하게 좀 준비를 좋아하세요. 전웅재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어떤 저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한 청소년 캠프에 갔는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처음 뵀을 때. 네. 아, 내가 충격이야. 그때 오이루 이런 거. 맞아.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나왔는데 오이루라고 인사하니까 저도 모르는 거야. 그때 이제 좀 설교를 들었는데 뭔가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요즘 아이들의 문화 같은 것들을 일부러 더 뭔가 뛰어드는 그렇죠. 그런 올라가면서 나도 너무 아이들과 좀 떨어져서 말씀만 같이 배웠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그 계기로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기폭제가 됐다는 거죠. 아,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 어린 사역자잖아요. 이
좀 저보다 더 많은 길을 앞서 나가신 목사님한테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목사님은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젊은 신학생 시절이 있었는데 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중학생입니다. 근데 중3들이 약간 이 녀석들을 설득하거나 좀 친해져가야 돼. 오기? 20살인데 16살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고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좀 나는 전도사고, 넌 학생이니까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 너 나한테 질문할 거야. 조용히 해! 나는 그런 사역자로 되지 말자. 청소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이제 아이들의 문화를 주도해서 이렇게 하셔왔잖아요. 그런데 아래 이제 카페 공간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 교회에 들여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사실 처음에 제가 여기 개척을 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때 제가 게임기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나 혼자 하지 않고 하고 나가서 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6년, 7년 동안 교회 아이들이 맨날 오게끔 만드니까 이 아이들이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따라가고 노숙자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뭐랄까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와 누구든지 자기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 네가 목사냐, 피냐, 사장이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된 거죠. 근데 저한테 있어서 자신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신감, 전혀 불신자예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재밌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놀고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가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제가 학교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의 하루라는 브이로그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이신 분들이 이제 힙합을 진짜 많이 해요. 네가 전도사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만 보라.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나에게 자신감은 뭘까? 제가 지금 이런 SNS 사역을 해나가면서 가장 되는 이런 열매들이 SNS를 세고 해나가고 어디가 되냐 얘기하고 싶어요. 구독자입니다. 진우 씨 브이로그를 보면서 얼마 전에 올렸던 거 너에게 하고 싶어 너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 전혀 신앙이란 생각 없는 사람이 우연히 진우 씨 블로그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자명할 수 있어요. 불 따위에 쫄지 말아라! 자, 세 번째는 네. 지금 허니의 일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니의 일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또 이 친구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했을 때 그리고 확실히 파급력이 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지속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해나가셔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탐방 오시는 영상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더 해주셨으면 좋지 않아요. 저는 허니일상 콘텐츠는 너무 좋고요.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잘 해나갈 건지 그런 거를 힘 잃지 않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상처받을 게 제일 걱정돼요. 감사합니다. 벌써 목사님이랑 대화를 마쳤는데 시간이 벌써 6시 반이 거의 한 2시간 동안 대화 나눠가지고 목사님이랑 이제 목사님이 부대찌개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부대찌개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대찌개 거리에 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집을 찾아갈 겁니다. 수요 미식회 나온 집.